이래 쭉 나오고. 그러면 나레이션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. 알지. 말 없는 강물아, 야속한 강물아. 약간 울먹이면서 약간 그 울음조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. 그 대신 발음은 정확하게 툭툭 던져주는 걸로. 내 마음 달리며 간절히 원했던 그날. 이렇게 천천히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. 한번 감사합니다. 좋다 가사. 정해주. 이걸 너가 쓴 거야? 네. 잘했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앞에다가 조금 뭘 더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. 네. 간절히 원했던 그날. 그날. 그날이 낫겠다. 내 마음 달래며 간절히 원했던 그날. 어?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, 형님. 네. 달래며 무너져 물러진 내 마음 간절히 원했던 그날. 전해줘. 전해줘. 선생님, 그 뒷부분에 전해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전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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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지금 어색하냐면 이렇게 여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런 거야. 혹시나 당신 계신 그곳에 간다면. 그곳은 좋은데? 네. 그러니까 그곳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. 네네네. 선생님처럼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해야 되면 너 연기 그 감정이 더 살 것 같은 거야. 천천히 해야 돼. 그치? 자, 연습 가보겠습니다. 그대로 해볼까요? 그대로 하는데 박자를 맞추려고 하지 마. 네. 천천히 읽어줘요. 지금 송가인 쌤이 했던 그 흐느낌 꼭 필요해요. 네. 내 마음 달래며 간절히 원했던 그날.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. 말 없는 강물아, 야속한 강물아. 전해줘. 전해줘. 보고 싶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. 내 마음 전해줘. 전해줘. 요한아, 준현이하고 수호 형하고 너만 랩 한번 해볼게. 네. 큐 좀 들어가. 형님 들어오죠. 아, 네. 편견 없이 주제를 풀지. 할 말도 없이 손 내려가 펴지. 흐르고 흐르는 물결이 대치돼 동강의 추억을 간직했지. 매일이라도 내게 들려오길 내 순간이 내 가슴이 복샷. 그래 한번 들이밀어봐. 너네 들의 머리 위에서 내 하늘 불어볼 테니까. 요한이 잘한다. 엄청 연습해 온 거 아니야? 아니 원래 어, 원래 본 지효자 다 완벽하게 왔어. 이 원래 본 직업 이본 직업이. 아니 요한이 발차기 아니었어? 너 직업 태권도잖아. 제 본 직업이 원래 이겁니다. 야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랩은 진짜 잘하네, 진짜 잘하네. 소호 형님한테 칭찬 받았어. 오, 감사합니다. 랩 잘한다.